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.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. 오늘 이 시처럼 우리를 찾아온 낯선 방문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이 사람이 온다는 거, 이건 우리 밥상에서도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이죠. 우리 땅을 찾아온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낯선 이방인에서 이웃이 되고 가족이 된 사람들. 장사 잘 돼요. 잘 된다 덕분에. 사람이 오면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맛의 세계도 찾아오기 마련이죠. 이 특별한 만남은 우리 밥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을까요? 외국인 200만 시대. 다문화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경남 김해입니다. 특히 주말이면 외국인들로 북적이는 동상시장은 경남의 이태원이라고 불린다는군요. 베트남 매추예요. 아, 어디서 가지고 온 거예요? 하우스에 직접 키우고. 고수나 레몬그라스 같은 동남아 채소와 과일을 흔하게 볼 수 있다는데요. 이게 이걸로 해요. 1kg? 6kg. 6,000원? 네네. 5,000원? 아니야, 지금 비싸요. 봐봐, 지금. 빨리. 아니야. 방글라데시에서 왔어요. 네. 뭐 사셨어요? 네. 우리나라는 이름이 뿌샥. 뿌샥. 특히 골목 구석구석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팔기도 한답니다. 인도네시아 식당이에요. 이거는 치킨이에요. 이거는 메추리. 메추리 완전 맛있어요. 여러분, 이 채널 보면 여기 와요. 와주세요. 여기는 인도네시아 음식 많이 있어서 맛있어요. 와주세요. 이 동상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며 살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.